오지 포지션을 기준으로는 우선 이 모재라는 거는 용접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용접을 하면 할수록 상부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점점 뜨거운 쪽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모재 온도가 당연히 올라감으로써 용융지 크기가 커지고 초보자들 기준에서는 거기에 맞는 송급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용접이 좀 안 되는 원인이 생기긴 합니다. 처음에 조금 답답한 느낌으로 전류를 조금 맞췄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류가 맞아지는 전류가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살 수 있어? 선생님 살 수 있어? 선생님 살 수 있어?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저 살 수 있겠죠?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그저 살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선선생입니다. 금일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용접 공정과 관련된 좀 시리즈물을 계속 선보여드리고 있는데 파이날은 용접사의 얼굴이다라는 얘기를 현장에가 많이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래서 파이날 비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이는 비드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고 해서 금일은 이 파이날 비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도 조금 해결해드리고 뭐 파이날 비드의 전류 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에 파이날 비드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 기준으로 보통 전류를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이렇게 쓰면 된다. 물론 이 또한 모재가 식었을 때와 온도가 높았을 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혹은 뭐 용접 자세, 뭐 수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다 하는 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파이날 비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캡패스, 뭐 파이날 비드, 뭐 파이날 패스 혹은 뭐 우리가 보통 이 외부 공기와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체외곽층의 부분이라고 해서 보통 커버 패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캡패스, 뭐 파이날 패스, 커버 패스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불리는 외관의 표면 비드를 얘기하는데 파이날 비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팔자 비드 모양으로 용접을 해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용접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WPCS의 뭐 보통 규정에 맞는 품질 규정에 맞는 이 비드 폭과 목 두께를 좀 준수해 주는 것이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하다. 요렇게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이날 비드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용융지의 크기에 따라 혹은 모재의 종류나 온도, 자세, 뭐 테크니션의 용접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방법이 바꿀 수가 있으니까 꼭 정답을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만의 가장 맞는 혹은 상황에 맞는 가장 맞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좀 최우선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파이날과 관련된 좀 질문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언더컷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파이날 같은 경우 언더컷의 경우는 모재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혹은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을 때 이게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적정 전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최대한 양쪽에 이렇게 좀 머물러주면서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끔 좀 기다려줘라.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뭐 순수하게 진짜 용접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고 Boy, it's been a while since we talked And my head's getting nervous I can't handle this on and off I can't, no I just gotta know where you are If I want to remain sane But you're ghosting every text and call Oh no You could be running off with somebody else Ooh, boy, ask myself, yeah Wait, maybe you're just off doing what you said Ooh, think I've lost myself Tell me what's the hold up, baby Tell me why your phone's off lately Crazy.
자, 두 번째 질문은 비드의 직진도가 너무 안 맞습니다. 팁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도 꽤 많았는데 우선 이 직진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파이널 비드에서의 직진도는 선행되는 공정인 필패스의 이렇게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필패스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직진도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패스에서 비드 라인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일정하게 비드를 좀 형성해주는 게 좀 중요하고 이제 거기가 제대로 형성됐다는 가정하에 뭐 용융지 크기에 따라오는 비드, 뭐 와이어, 뭐 비드 폭, 목 두께 이제 봐야 할 게 뭐 상당히 많죠. 파이널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거듭하고 거듭함을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좀 신경을 덜 쓰게 된다고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뭐 점점 이제 뭐 용융지의 크기가 커지든 작아지든 뭐 와이어가 많이 투입되든 적게 투입되든 이런 테크닉적인 조절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이 신경을 덜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감각, 뭐 모재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와이어 손급이 목이 어떻냐 이런 감각에 대해서 익히시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이제 비드 선을 좀 맞추는 연습에 좀 집중해 주셔라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결과적으로 조금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답은 없지만 처음에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지만 많이 연습할수록 그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이 선을 맞추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조금 이렇게 조금 답을 드리겠습니다. I think I'm losing it. I've been staring at my phone too long. Feel my eyes getting tired. And the battery is long, long gone. Oh no, no. There's something you're not telling me. But I can't wrap my head around it. You said you and I were meant to be. Last week. You could be running off with somebody else. Ooh, boy, ask myself, yeah. Wait, maybe you're just off doing what you said. Ooh, think I've lost myself. Tell me what's the hold up, baby. Tell me why your phone's off lately. I don't wanna go off crazy, but I think I'm losing it.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 질문도 상당히 많았어요. 용접시 너무 미끄러운데 방법이 있나? 해결 방법이 있나? 우선 이 미끄러움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초보자들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제가 교육을 하면서 봤을 때 가장 많은 이유가 이 세라믹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라믹이 깨진 걸 모르고 용접을 하다 보니 뭐 너무 당연하게 미끄러운데 이거를 뭐 모르시는 분들이 뭐 힘을 너무 많이 주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의 첫 번째는 세라믹이 우선 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용접하다 보면 초보자들은 흔히 세라믹이 좀 깨지는 확률이 좀 높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 또한 이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자세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세로 용접을 하다 보면 아직 자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바뀌는 구간에 뭐 불완전 요소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라믹이 미끄러울 때 내 자세가 불안정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조금 해주시거나 확인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뭐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표현드리는 이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손이나 손목에 힘을 최대한 좀 많이 빼주셔야 되고 앞으로 계속 억지로 밀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에 힘을 조금 빼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초보 때 뭐 항상 선배들이 뭐 전류를 좀 자꾸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제가 표현을 좀 드리자고 하면 너무 높은 용융지를 처음에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조금 단계 전류를 올려서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용융지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파이널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조금 미끄러운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합니다. Tell me where your heart is. Are you being honest with me? I don't wanna go this cray cray, but I think I'm losing it, bu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bu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but wish my mind and I could free ourselves from agony, but without you here it's hard to keep my thoughts clean. I'm just worried there is something
then you're not telling me. Tell me what's the hold up, baby. Tell me why your phone's off lately. I don't wanna go crazy, but I think I'm losing it. Tell me where your heart is these days. Are you being honest with me? I don't wanna go this cray cray, but I think I'm losing it bad.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bad.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bad. But I think I'm losing it bad.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I think I'm losing it bad. 자, 다음 네 번째 질문은 비드가 잘 나오다가 갈수록 비드 모양이 너무 안 나온다 하는 질문도 조금 있었는데, 요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오지 포지션을 기준으로는 우선 이 모재라는 거는 용접을 하면 할수록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그 다음에 용접을 하면 할수록 상부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점점 뜨거운 쪽으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모재 온도가 당연히 올라감으로써 용융지 크기가 커지고, 초보자들 기준에서는 용융지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손급 밸런스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용접이 좀 안 되는 원인이 생기긴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조금 답답한 느낌으로 전류를 조금 맞췄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류가 맞아지는 전류가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맞는 적정 전기로 딱 처음에 파이널 비드가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모재가 온도가 올라가서 용접이 안 되는 원인이 생기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조금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류를 예측해서 조금 답답한 느낌으로 용접을 시작해 보셔라, 이렇게 조금 우선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얘기는 모두 다 이제 초보자들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이 또 상당히 많았어요. 많은 질문들만 제가 추려서 얘기를 했지만, 이 질문을 좀 답을 드리기가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화이날에서 이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별량을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별 관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좀 현장 스타일과 학문적인 스타일로 답을 두 가지로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오늘 화이날에서 좀 핵심이 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채택을 했습니다. 우선에 용접에서 이별이란 뜻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용접부에서 이별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열량을 보통 이별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모재 두께, 뭐 용접부의 뭐 어떻게 개선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모재의 온도, 그 다음에 아쿠 뭐 전류나 전압, 그 다음에 용접봉을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이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능사 자격증이나 국가 자격증 따시는 분들 중에 보통 우리는 뭐 그런 공식 뭐 외우신 분 있을 거예요. 뭐 이별량 계산하는 공식 중에 뭐 H는 V분의 60 EI 뭐 이런 거 외우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접의 이별 관리의 얘기와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뭐 수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자격증 딸 때는 문제답만 외우다 보니까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두지 않고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통은 우리가 H가 이별을, 용접 이별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뭐 E가 아크 전압, 그 다음에 I가 용접 전류, 뭐 V가 용접 속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간 60이 이제 시간 단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생각해 보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열 효율의 의미에서 뭐 과연 용접 이별이란 뭐 몇
90%가 용접모자에 흡수되었는지 이거를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용접사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이별 관리라 하면 내가 용접하고 있는 전류에 대비해서 나의 용접과 뭐 방금 얘기했던 식에 나온 것처럼 속도나 뭐 모재가 열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와이어의 송급 속도를 올려가지고 뭐 용가제, 용융지를 좀 식혀줄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전류를 낮추는 것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용접 속도를 올려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을 줄여가지고 모재의 온도를 낮출 수도 있고 혹은 뭐 가스 유량을 좀 올리거나 세라믹에 있는 뭐 이제 텅스텐 돌출 길이를 좀 줄여가지고 실딩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가지고 모재에 가해지는 열을 최대한 조금 열적인 데미지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별 관리를 좀 할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고 하면 이별 관리라 하면 똑같이 좋은 송급 밸런스로 효율적인 용접을 함으로써 중간에 혹은 모재의 온도를 관리함으로써 이 모재의 이별 관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아크의 열 효율이 좋다고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보통 파이널 연습하실 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별 관리를 잘하시는 습관을 좀 익히셔야 우리가 말하는 용접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파이널 비드를 뭐 좋은 컨디션으로 낼 수가 있는 거니까. 파이널 비드를 연습하시는데 다음에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파이널 비드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